네, 소개해드릴 제품은 말블리스 웨딩 아쿠아 선스프레이인데요. 일단 선스프레이니만큼 자외선 차단 효과가 있고요. 그 외에 즉각 쿨링, 보습, 피부 진정 효과가 있습니다. 그리고 아무래도 아쿠아 제품이다 보니까 땀이나 물에 젖어도 쉽게 흘러내리지 않고 유지가 됩니다. 한번 일단 발라볼게요. 선스프레이니만큼 뿌리는 식으로 네, 충분히 흔들어서 분사시켜줍니다. 일단은 보시면은 제가 이 선스프레이가 좋다고 느꼈던 게 백탁 현상이 없어요. 바른 쪽하고 안 바른 쪽하고 거의 차이가 없죠. 그리고 발라보시면 알겠지만 끈적이는 느낌도 전혀 없어요. 좀 차이가 있다면 로션을 바른 듯한 약간 좀더 부드러운 느낌? 그래서 되게 좋았어요. 보통 이제 여름에는 얼굴이 탈것 같으니까 선크림을 바르긴 해야겠는데 선크림이 끈적거리면 너무 찝찝하잖아요. 근데 이 아쿠아 선스프레이는 전혀 끈적임도 없고 사용감도 되게 좋고 부드러워요. 그리고 이 스프레이를 뿌리면은 피부의 온도를 맞춰준다고 해요. 그래서 메이크업 지속력도 높여준다고 하네요. 그리고 뿌린 순간에 차가운 느낌이 들어서 여름에는 더 뿌리면 오히려 기분이 좋을 것 같아요. 또 보시면은 미스트처럼도 사용이 가능해서 건조한 피부에 뿌리셔도 좋을 것 같네요. 그리고 또 하나 더 만족스러웠던 점이 자외선 차단 수치가 최대라는 점인데요. 보시면은 SPF 50, PA++++ 잖아요. 원래는 SPF 하나 1당 15분에서 20분 정도가 차단이 된다고 해요. 근데 50이 최대치라고 하는데 이제 50이면은 750분 이상이 차단이 되는 거고요. 그리고 PA++++인데 PA 플러스 하나당 안 바른 것보다 두배 이상 더 차단이 된다고 해요. 네 개가 붙었으니까 16배가 차단이 된다는 거겠죠? 그래서 거의 750분 이상을 16배 차단시켜주니까 거의 하루 종일 이제 자외선 차단이 된다고 보면 되겠죠? 약간 또 이제 용기가 웨딩 컨셉인 것도 저는 되게 좋았어요. 약간 특별한 날로 만들어주는 느낌? 일상을? 그렇기도 하고, 향기도 되게 좋더라고요. 원래는 화장품을 저는, 그러니까 무향을 좀 선호하긴 하는데, 이거는, 약간 바디 미스트를 바른 듯한 그런 느낌이 들어서 기분이 좋았던 것 같아요.